있으신 것 같아요. 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워보면서 네.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는 워낙에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제 네. 저희가 아이돌은 아니다 보니까 네. 춤을 또 이렇게 막 많이 배우고 연습을 하고 이건 아니에요. 좋아하긴 합니다. 네. 네, 그 관심을 좀 하성 씨하고 같이 나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나눴는데 네. 네.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하성 씨도 근데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잘 맞아요. 춤을 진짜 맞습니다. 아, 술도 안 마셨는데 그렇죠. 네. 네. 아주 열정적인 댄스 타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네. 네. 저 뭐 처음에 좀 되게 쑥스러웠는데 또 막상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재밌게 있는 것 같고 또 개인 스테이지 만들어 드릴까요? 제가 좀 수진이에게 배워서 나중에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준비하신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그러면 혹시 우리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네. 뭐든지 저희 팟스차일드 여러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부터 기획까지 하고 공목도 한번 공목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일부 인스타그램에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아 정말요? 빨리 말해도 될까요? 네. 1부는요, 1부 첫 곡은 에디킴의 너사연법, 두 번째 곡, 팍스차일드 연애 초반, 세 번째 곡, 팍스차일드의 럭키, 네 번째 곡, 볼빨간 사춘기의 썸탈 거야, 다섯 번째 곡, 임스롱 지민의 시작이 좋아, 그리고 여섯 번째 곡, 팍스차일드의 별 새는 밤, 일곱 번째 곡, GOD의 촛불 하나, 있고요. 그리고 2부 곡 순서는요, 첫 번째 곡은 에디킴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팍스차일드의 연애 초반 세 번째 곡 팍스차일드의 럭키 그리고 네 번째 곡 제시제이의 프라이스 태그 다섯 번째 곡 성시경의 두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곡 팍스차일드의 별 새는 밤 일곱 번째 곡 GOD의 촛불 하나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AXCHILD입니다. 네, 팍스차일드입니다. 네. 네? 아, S 붙는 거 아닙니다. 네, PAX로. 네. 이게 보기가 예뻐서. 네. 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 한 번 더 네. 팀명 소개를 네, 그러면 조금 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네. 네, 아까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팍스차일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녹음을 연애 초반이라는 곡을 녹음을 끝내놓고 계속 이제 팀명을 서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해서 이것저것 막 던져보다가 우연히 이제 대표님이랑 회식 자리에서 제가 형이 박신이시니까 저희가 박의 아이들이니까 팍스차일드 어떠시냐 했는데 꽤 좋아하셔서요 제가 좀 밀어붙여서 그렇게 해서 팍스차일드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박의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그 의미도 같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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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네, 어쨌든. 엄마는 찾으셨어요? 네? 엄마는 찾으셨습니까? 엄마도 계세요. 네. 엄마도 계시는데 안 보이는 곳에 잘. 네, 잘 계신다고. 네.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은 그 마지막 곡 여섯 번째 곡 아닌가요? 두 곡 네. 두 곡이 더 남으셨죠? 네네 한 곡을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